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 자리.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아, 네. 아, 이거 뭐지요? 아, 제가 넘겨야 되나요? 아, 네. 제가 한번 넘겨봐도 될까요, 이거요? 네. 뭐가 나오는지? 날씨가 엄청 굳죠. 오는데 저는 막 미끄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혹시 사고 날 뻔해가지고 제가 오시는 분들 어떻게 잘 오셨을까 막 걱정도 좀 되고. 그런데 불구하고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고.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저를 한번 어디서 봤다.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네.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건데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절 처음 봤다는 분들이 거의 다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앞에 지금 수업이 좀 있었죠? 네, 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PPT 넘기면 제 강의 자료가 있잖아요. 없네요. 별로 없죠? 네. 그 내용은 뭐가 있을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호흡 기관의 구조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어떤 내용은요. 여러분들 그 노래가 즐거워지는 합창 발성법. 네, 합창은 참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합창을 하면. 네, 그리고 합창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30분 전에 와서 여기 1층에서 우리 합창 오늘 강의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만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합창을 같이 한다는 어떤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오랜만에 만나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창 발성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게 굉장히 딱딱하죠. 이게 이런 거 막 보면 이런 걸 외워야 되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저 뼈다구도 있고 영어도 막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저걸 알아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겁을 먹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발성이 그 제가 공부한 거나 아까 저희 우리 성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성악 교수법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는 원래 그 교회음악 전공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합창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합창을 하고 있고 뭐 월드비전 합창단, 연세대학교, 한세대학교, 뭐 교회 찬양대 집이 그러니까 굉장히 찬양 그 합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졸업할 때쯤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다가 이제 암인 걸 알았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래서 흉선암이라는 암이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한 7시간 수술과 방사선 치료도 한 30번 이상 받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한 5년 정도 좀 살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지휘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제가 목소리가 이제 전이랑 좀 다르니까 저 이제 성악 교수님께서 한번 너는 좀 노래를 하는 것보다 한번 노래 가르치는 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일이 뭐가 있냐. 페다고지라는 학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페다고지는 뭘 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래를 잘하게끔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과 발성법을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부가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많으시고 전공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수술 후에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보다도 뭐 말을 잘 못했으니까요. 말을 잘 못했고 뭐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지금도 뭐 훌륭한 뭐 어떤 뭐 성악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노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어떤 좀 팁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길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알려드린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그림 같은 거는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공부할 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래서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뭐 얘기하는 자꾸 필기 좀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다음 얘기가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괜히 필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안 드렸는데
혹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뭐 호흡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호흡 그다음에 뭐 공명 뭐 음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강의 자료는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요 뭐 여기다 얘기하시든지 뭐 저한테 연락하시든지 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파일로 해서. 그 내용은 한 7년 전에 콰이너 오르간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연재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합창 발성법에 대해서 그 원고기 때문에 그냥 그거 전에 있던 분들은 뭐 찾으셔도 되고 없으면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막 필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네요. 훨씬 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자, 노래가 즐거워지는 합창 발성법. 저 주제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저렇게 저걸 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파일에 보니까 네, 주제는 여기서 정해졌어요. 자, 노래가 즐거워진 합창 발성.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니까 합창을. 근데 발성할 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노래를 한다, 찬양을 한다, 아니면 가르친다고 할 때 노래하는 거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네. 한 절반은 네 하고 절반은 뭐 아니라 그러고 하기 하네요. 이 노래라는 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원리가 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좀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우리 남자, 여자, 그 남자들 중에서도 뭐 성부가 높은, 낮은, 여자들도 마찬가지 높은, 낮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갈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다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좀 틀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노래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노래를 해요.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뭘까요, 여러분들? 네? 호흡. 역시 뭐 이렇게 배운 분들은 좀 다르네요. 저 호흡. 또 뭐요? 노래 잘하려면 음정. 지휘자분들이신 거면 음정. 또요? 네? 호흡 했고 자세. 자세 나왔네요, 그죠? 네? 발성. 발성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자세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죠. 앉은 키가 한 10cm는 커지는 약간 효과가 좀 있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은 자세는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아세요. 뭐 어떤 자세가 좋아요? 네. 마스크를 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더 웅얼웅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좋은 자세는요. 뭐 여러분들 뭐 허리를 세워라, 뭐 가슴을 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머리는요 노래하시면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머리 위치가 머리가 지금 경추라고는 목뼈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지 마세요. 경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네, 목뼈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대가 이 목에 있죠. 소리는 우리가 목소리거든요. 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자꾸 소리를 합창 지휘자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소리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하면 소리가 막 여기서 나는 것 같은 느낌 들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소리는 목소리예요. 머릿소리가 아니고요. 목에서 나는 건데 이 머리가 우리가 노래할 때 보면 합창하시는 분들 보면 합창은 되게 좋아해.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셔.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긴장감이 많거든요. 그 긴장감이 어디 긴장감이냐면 보통은 다 목의 긴장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막 목에 핏대가 막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좀 서 있죠.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롭게. 근데 본인은 막 되게 즐겁대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죠. 네, 본인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데 이 목주의 긴장감이 굉장히 이 턱에 이 머리 위치 따라서 이렇게. 훨씬 그 긴장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는 이 머리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뭐 그거 설명하다 보면 뭐 오늘 밤새야죠 여기서. 뭐 스케줄 다 그냥 밥도 안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항상 노래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턱은 당기고 앞목 근육은 짧고 뒷목 근육은 길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뒷목 근육이 길다는 건 이렇게 당겼을 때 앞에가 좀 이렇게 턱이 이렇게 보이면 안 좋은 거죠. 노래할 때 이렇게 당겨주시고 뒷목 근육은 길게 이렇게만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게 그냥 뭐 미관상으로도 좋고요. 일단 봤을 때 발성적으로도 우리가 발성을 이제 호흡의 어떤 테크닉으로 이태리에서 이제 아포지오라는 얘기를 좀 쓰거든요. 용어를. 그러니까 아포지오는 영어로 뭐 서스테인, 뭐 서포트, 뭔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와 있는 거를 천천히 배출하게 하는 어떤 발성 호흡법인데요.
그 여러 가지 호흡법 중에서 이 머리가 앞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져서 앞목이 좀 짧고 뒷목이 긴 거를 이태리 사람들 특별히 또 아포지오 델라 누까라고 해가지고요. 누까가 이제 이태리 말로 목이거든요. 그래서 턱이 약간 당겨져 있고 뒷목 근육이 길면 호흡이 길어지는, 호흡 유지가 좀 원활하게 되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보통은 다 아 저는 호흡이 짧아요 이런 분들이 한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 보통 턱을 좀 든대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줄이 긴장이 많대든지. 그래서 머리는 항상 당겨주고 뒷목 근육 짧고 앞목 근육 짧게. 자, 요거랑 맞물려 가지고요 가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가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렇게 가슴을 펴요 노래할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핀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의미인데요.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어떤 용어인 것 같아요. 그냥 편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럼 뭐 얼마나 펴야 될까? 그럼 어느 위치까지 내가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위치가 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좀 높아야 돼요. 가슴이 조금 더 높게 그러면 여기 있는 흉골이란 뼈가요 아래에 있다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요게 먼저 기본으로 돼서 턱을 약간 당겨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건 내려가 있고 얘가 내려가 있으면 아무리 당겨도 소리가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래서 눌린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보면 가슴이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는 좀 더 들고요 턱을 약간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만 유지하셔도 훨씬 노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으세요. 어깨는 악보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찬양대를 하거나 하면 악보를 들고 하시는데 요거를 요렇게만 안 되면요 이렇게 좀 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지휘자 쳐다보고 노래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 요게 이렇게 오게 되면 시선 자체가 좀 앞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 지휘자 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펴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슴 위치는 좀 더 흉곽이 좀 넓어지고 턱은 약간 당겨지고. 여러분 앉아서 지금 한번 그걸 한번 해보시면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약간 배하고 앞에 배하고 옆구리하고 등 쪽의 근육이 좀 이렇게 딱 일자로 좀 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지금 겨울에서 저도 이제 마이를 입고 있고 자켓을 입고 있고 여름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티셔츠가 막 울어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앉아 있을 때도 우리가 허리를 쭉 펴서 근육들이 쫙쫙쫙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런 텐션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노래할 때 훨씬 더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팔은 그래서 안쪽으로 오면 이 흉골 자체가 이렇게 펴 있다가 오는 순간 여기 흉곽이 이렇게 탁 하고 앞으로 이렇게 딱 꺾여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드렸죠. 횡격막이 위로 딱 올라가면서 호흡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노래할 동안은 팔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뭐 재봉선. 예, 재봉선 옆에 팔 이렇게 좀 놔주고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악가들이 딱 보시면 남자 성악가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여자 성악가들은 뭐 이렇게 드레스를 입으면 여기 쇄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일자로 굉장히 잘 펴져 있고요. 남자들도 보통 연주복을 입으면 괜히 이렇게 좀 쫙 약간 부엉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아, 부엉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부엉이 느낌 아시죠? 이렇게 흰색까지 입으면 막 진짜 흰 부엉이가 근데 그분들도 알아요. 그게 별로 이쁘지 않아. 아 본인도 알죠. 뭔가 여기 사진만 찍으면 다 막 이렇게 부엉이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호흡의 유지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래하는 동안은 계속 내가 아, 가슴 위치가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턱이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다리 보이나요? 밑에 뚫려 있네요. 아, 저희 다리가 이렇게 우리가 딱 쓰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막 움직이네요, 카메라가. 자 이렇게 딱 모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깨 넓이 자기 어깨를 굉장히 과신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몇 센치가 적당합니까? 그런 건 없죠. 그냥 본인 어깨 넓이 편한 상태로 넓어지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의 어떤 노래라는 건 이 밸런스의 문제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발이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아니면 목의 중심 자체가 너무 앞으로 간다든지 너무 뒤로 간다든지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섰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여러분들 약간 졸릴 수 있으니까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가지고요 서 있을 때요 우리 앞에 발 있잖아요. 발
발가락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여기 요 앞에 있는 이 부분하고요, 뒤꿈치하고 충분히 이렇게 딱 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너무 앞으로 가서 앞에만 느껴지는 분도 있고요, 아예 뒤꿈치로만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딱 섰을 때 발에 있는 이 부분하고 뒤꿈치가 딱 맞닿아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약간 높게 들고요, 턱을 약간 당겨주세요. 네, 앞에 보시고. 자, 이 상태가요 굉장히 이상적인 자세예요. 네, 요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어떤 방법들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자세가 자세의 전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죠? 별로 질문 있을 게 없어요. 앉으세요. 네. 네. 괜히 쓸데없이 앉았다 일어났죠, 그죠? 네. 잠 한번 깨워보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자, 자세는 그래서요, 이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호흡 얘기를 잠깐 또 해볼 거예요. 호흡은요, 이 좋은 자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안 좋게 되면 그 패턴 자체가 자꾸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는 건 우리가 빨리 호흡해야 될 때, 뭐 곡이 빠르거나 아니면 숨 쉬는 구간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 어떤 호흡 패턴이 막 달라져요. 자세가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호흡의 패턴들이 좋은 자세에서는요 좀 더 일정하게 바뀌거든요. 일정하게 바뀌면 동시에 나중에 소리가 어떻게 되면 일정한 호흡에 의해서 일정한 공명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또 아름답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흡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자세에서 호흡, 그 자세를 기반으로 한 공명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지, 아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조각조각 나면 아 그때 뭘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좋은 자세, 지금 했던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호흡은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 들숨 날숨이죠. 그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쉴 때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들이마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큰 이슈인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예, 얼마나 깊게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숨 마시면 숨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에게 아, 호흡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호흡. 단체로 뭐 이렇게 질문하면 안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건가요? 네? 코로. 코로? 자, 난 코로만 한다. 난 입으로 한다. 아, 코하고 입으로 다 한다. 공부를 하고 오셨나 봐요. 그죠? 그런데요, 코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 이제 뭐 비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 자꾸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습은 웬만하면 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입안이 좀 건조해지고요. 건조해지면서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성대가 굉장히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코로 하게 되면 천천히 공기가 들어가면서 따뜻한 공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코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아, 그러면 숨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우리는 필요한 어떤 호흡의 양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 호흡은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시세요? 이렇게 하듯이 한번 해주세요.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호흡은? 네? 아, 꽃향기 맡듯이.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아, 뭐 그런 너무 좀 뻔해 보이고 좀 추상적이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꽃향기를 맡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향기를 맡는다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표정 자체가 꽃이 앞에 꽃이 있으니까 표정이 아씨 무슨 뭐 이런 꽃이야? 막 이러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꽃이, 아, 꽃이구나. 그리고 보통 뭐 남편이,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서로 꽃을 막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러면 표정이 일단 뭐 비싸도, 아, 뭐 쓸데없이 이런 걸 왜 사왔나? 이런 거 속으로는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되게, 아유, 고마워라. 그러면서 꽃 향기를 한번 맡죠. 그럼 어떻게 맡아요? 자, 꽃이 있어요? 여러분들 꽃 향기 맡아볼까요? 자, 준비 시작. 누가 꽃 향기 입으로 마시죠? 누가 입으로 안 하는데 꽃은? 자, 코로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표정이 지금 꽃향기를 맡을 때는 어떻게 되면 일단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요. 이제 기분이 좀 좋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숨소리가, 원래 숨소리 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안 좋은 냄새, 아 이제 여름에 우리 뭐 보면 이렇게 은행 같은 거 떨어지면 이제 은행 밟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있잖아요. 이게 뭐 찬양대 시내 어디 왔는데 누가 밟고 들어왔어. 그러면
찾아내고 싶죠. 그 냄새의 어떤 근원을. 저놈을 빨리 내가 내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냄새를 이렇게 하죠. 은행을 밟았는데 누가 은행을 밟았구만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어디 꽃향기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숨을 마시면 이 콧구멍을 좀 반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위쪽으로, 콧구멍 위쪽으로 우리가 숨을 이렇게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원래 이렇게 숨소리 들리면 안 되는데요. 일부러 좀 들려드린 거예요. 아까 은행 밟았을 때는 꽃향기는 그러면 코 위쪽으로 우리가 공기가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들어간 공기가 폐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나 숨 쉴 때 이렇게 숨 많이 이렇게 들리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은 그러니까 폐 안에 공기가 굉장히 위쪽으로만 차요. 그러면 그 찬 공기는 우리가 물 끓을 때 이렇게 열면 이렇게 푹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하는 순간 소리가 이렇게 확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할 때 숨 쉴 때는 숨소리가 들리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인이. 숨 쉴 때 소리가 난다는 건 결국에는 목주의 긴장감, 우리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폐 위에만 공기가 차서 그 공기가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의도해서 하는 그런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합창 음악 중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제가 이제 월드비전 합창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성기 전에 남자아이들이고 변성 후에도 남아있긴 해요. 근데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성장, 2차 성징이 나오기 그쪽부터 이제 몸이 약간 변하면서 성대 크기들도 달라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합창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 빠지는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어린이 합창단 하신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소리가 가끔가다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합창음악, 영국 우리 뭐 킹스 채플인데 킹스 칼리지 같은데 그 어린이 아직 그 트래블 합창단이라고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그 여성 파트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들려요. 시소 오늘 뭐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 나 같은 죄 막 이런 소리가 그거 성장이 굉장히 아름다워 크고 아름다우니까 들으면 굉장히 좋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 괜찮나 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세가 굉장히 이 어깨가 막 떠 있어요. 이런 소리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목에 굉장히 좀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음역대를 막 넓히진 않지만 숨 쉴 때도 정확하게 숨 쉬려고 노력하고 소리 낼 때도 너무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를 일부러 막 요구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 내가 노래할 때 가슴이 약간 높게 들었어요. 턱을 약간 당겼는데 첫 소리 내가 숨 쉴 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앞뒤 좌우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흉곽 자체가. 흉곽이 넓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뭐 숨을 많이 마셔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숨 쉬면 숨을 어디까지 내려라. 뭐 배가 일단 배가 많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뭐 발바닥에서 숨이 올라오듯이 느끼는 노래를 뭐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추상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배를 내미는 분들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배만 신경을 쓰니까 아래쪽에 자꾸 이렇게 배가 배만 아랫배만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폐 안으로만 공기가 들어가지 배 쪽으로 뭐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 계속 배만 보죠. 배가 나왔다. 노래가 좀 되네. 호흡을 좀 잘한다. 배가 나왔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딱 봐도 마른 분들이 많은데 마른 분들은 일단은 안 나와요. 잘 그게. 그럼 굉장히 좀 나는 노래 호흡에 대한 재능이 좀 없는 건가? 근데 옆에 있는 등치가 좀 있는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숨을 쉬면 막 여기가 막 못이 막 들썩거리죠. 근데 그건 원래 배에 살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 호흡이 뭐 여기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배에 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그것보다는 내가 좋은 자세에서 내가 이 명치를 기점해서 이 상복부 그리고 이 흉곽 그리고 앞뒤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쪽까지 등까지 내가 숨을 쉬어서 열린다랑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게 굉장히 좋은 어떤 호흡법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아래쪽을 뭐 아랫배에다 힘을 어떻게 뭘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지금 주제가
즐거운 합창 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창 발성 안에 그 다 같이 한다는 어떤 틀 안에 제가 넣어서 그렇지 개인 솔로일 때랑은 조금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발성이 솔로와 합창이 뭐 발성이니까 그리고 노래니까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솔로 할 때 난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설명에 뭐 시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합창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까 좋은 자세 들었어요. 당겼어요. 요거 하나 하고요. 호흡할 때 이제 우리가 좋은 자세 숨을 쉬었어요. 늘어났어요. 이제 노래를 해요. 자, 이때 나는 단전이 됐든 아랫배가 됐든 그쪽에다 뭘 한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랫배를 당긴다. 아랫배를 빈다. 아랫배에서 뭔가 이렇게 잡고 있다.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 나오네요. 계속 올라가요. 네. 나는 아랫배를 민다. 바깥으로. 있어요. 나는 아랫배를 당긴다. 당긴다. 당기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풍선 같은 거 있으면 아래 이렇게 누르면 위가 푹푹 튀어나오잖아요. 소리가 아니 여기를 일부러 막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말을 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근데 오늘부터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아랫배는요. 노래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한 10% 정도? 네. 그래서 슬프시겠지만 지금까지 난 그걸 해야 난 평생 내가 그게 진리라고 알고 나는 5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아랫배는요. 이 우리 근육이 있어요. 호흡 근육이. 이 복직근이라는 이 우리 말하는 식스팩 있는 근육이죠. 이 복직근. 가로근, 복행근,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내려오는 복사근이 있거든요. 사근. 복직근은요 발성에 10%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원래 존재의 목적은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끔 해주면 벽 같은 존재예요. 벽. 호흡근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호흡근육이긴 하지만 주된 역할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랫배를 당기고 밀고 하는 건 어떤 원리냐면요. 일단 나는 좀 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큰 소리 어떤 건지 아시죠? 마이크가 좀 있으니까 좀 뒤로 가서 배에다 힘을 줘요. 그럼 배에다 우리 화장실 가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배가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목소리가 성대가 딱 문이 딱 닫혀요. 이거 배를 내가 힘을 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힘을 주면 성대는 닫혀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랫배 힘을 딱 주면 닫히고 닫힌 힘이 강하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어야지 소리가 나오잖아요. 세게 닫혀 있으니까 세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성을 배웠을 때 티가 나는 건 야, 목소리가 커졌다. 소리가 커. 옛날보다. 그게 뭐 미적이든 음정이 맞든 안 맞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약간 돈을 투자한 약간 좀 값어치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보통 음정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대가 많이 붙어 있는 거 우리 합창하고 제가 아까 성악하고 솔로하고 이게 좀 다르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압이 우리 합창할 때 그렇게 높지 않고요. 성대가 붙어 있는 정도가 솔로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혼동이 있으시면 자꾸 이렇게 너무 자꾸 힘을 주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합창 자체가 즐겁지 않아요. 노래하는 게. 예.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저도 이런 발성 저런 발성 뭐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아랫배에다 힘주지 마시고요. 그냥 아랫배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는 내가 숨을 쉬어요. 앉아서 숨을 쉬었어요. 자, 요거 한번 좀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잡아서요. 숨을 한번 깊게 코하고 입으로 동시에 마셔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멈춰요. 하면서 들으세요. 요게 최대한 안 꺼지고요. 이 들어오는 게 이 흉곽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가거나
꺼지지 않게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하십니다. 계속. 네. 잘하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요게 지금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가슴이 훅 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뗏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뗏목 우리 가만히 있으면 물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떠내려 가죠. 근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노를 젓고 있어야 제자리에 있거든요.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얘는 원래 우리 몸은 탄성이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쓰면서 약간 내가 안에서는 위쪽으로 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유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유지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숨 쉬고 앞뒤 좌로 넓어 있는 이 자세를 유지해 주는 거. 요거예요. 네. 더 이상 우리가 깊게 막 얘기하면 막 일 굉장히 뭐 많아져요. 내용들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천천히 향기 맡듯이 마시고 유지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연습을 보통 우리가 집에서는 뭐 할 수 우리 호흡 길게 하는 연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좋아요. 뭐 지금 했던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발성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입안을 이렇게 좀 입 뒤쪽을 이렇게 입을 막았을 때 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입을 딱 가린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길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압력이 막 올라가죠. 근데 뒤에 공간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좋은 자 들고 당겨서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이를 먹잖아요. 예, 네, 나이가 먹으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딱 보면 이게 우리 좀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시니어 분들도 좀 계신데 느낌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옛날에 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소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파주에 사는데 저희 가막산 출렁다리가 있어요. 가막산 출렁다리. 이렇게 거의 뭐 같은 음이 아니죠. 한 2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제일 먼저는 목을 너무 많이 쓴 거죠. 일단 이 목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별로고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별로예요. 네, 뭐 하실 거 있으면 오늘 하세요. 그래서 네, 뭐 노래 할 일 있으면 이번 특성 있으면 이번 주 하시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별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근육의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이걸 딱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풀리니까 소리가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는 그런 옆구리나 이런 부분에 긴장감을 가지고 근육을 좀 타이트하게 주시면 훨씬 더 그런 소리도 좀 덜 하겠죠.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이게 계속 어차피 좀 이렇게 좀 나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복근 단련하는 거, 특히 옆구리나 이런 걸 단련하는 어떤 이런 체조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근에 특히 하복부 아니고요. 이 상복부하고 옆구리, 허리 근육에 좀 더 집중하셔서 연습을 좀 하시면 일단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게 좀 덜 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어딘가 좀 기대고 싶다. 난 기대서 좀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배에다 어떤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아까 제가 분명 아랫배는 힘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딘가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딘가 물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좀 힘 주면 좀 나을까요? 아랫배 힘 안 줬으면. 네? 다리? 어디요? 머리? 어디요? 방광이요? 어디요? 엉덩이? 아 엉덩이! 엉덩이 되게 많죠? 엉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엉덩이 이렇게 힘 앞! 표정 자체가 헉! 안 예쁘죠? 일단 안 예쁜데 일단 엉덩이 힘주라고 했으니까 힘은 주고 있는데 왜 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괜히 엉덩이가 지금 빡빡해지긴 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노래에 관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엉덩이는 그냥 뭐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엉덩이는 뭐 운동 다른 운동 하시면 될 것 같고 옆구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복사근이라고 하는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는데요. 요 근육이 우리가 근데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 그
그 강사는 아랫배에다 뭐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분명히 내 힘을 주면 아랫배가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작된 점은 아니고요. 이 복사근이라고 하는 옆구리 한 갈비뼈 7번이니까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사선으로 치골까지 막 내려가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건 외복사근이란 근육이고 그 안쪽에 있는 내복사근이란 근육이 사선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들었어요. 턱을 당겼어요. 힘을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짧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 느껴지세요? 보통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요. 옆쪽으로 해서 옆쪽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하면 그러니까 옆구리하고 이 명치부터 해서 여기가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이게 근육의 느낌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래쪽에 뭔가 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랫배를 뭔가 당기고 밀고 하는 건 굉장히 소리가 이제 무거워지고요. 특히 우리한테 좀 합창에서 제일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거 지휘자들 싫어하는 플랫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럼 플랫되면 지휘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사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차양 대원 아니면 뭐 지휘자 이렇게 뭐 섞여 있겠지만 일단 그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들이 여기가 무너지고 아래쪽으로 너무 힘을 주게 되니까 소리가 아래쪽 가슴 쪽으로 소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플랫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세는 좋은 자세는 가슴 높게 들었다고 했어요. 턱을 약간 당겼어요. 근데 호흡의 근육의 시작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지해주게 되면 가슴 혈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 힘을 주는 순간 하고 얘가 확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노래하면서 아 내가 이쪽 기준에서 여기 뒤쪽을 계속 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흡도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물론 호흡 방법은 좀 있죠. 훈련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파리넬리 아시죠? 영화 파리넬리 그 보면 다 카스트라토죠.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그 영화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관악기 주자랑 호흡을 누가 길게 하는지 원래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관악기 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관악기 주자들은 아무래도 순환 호흡이라는 것도 또 하기 때문에 길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압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게 높지 않고 또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우리 카운트 테너 지금 이제 카운트 테너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운트 테너들은 아무래도 성대 붓는 게 훨씬 더 덜 하거든요. 약간 우리 연소 불완전 연소 이런 것처럼 성대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좀 더 좀 많이 좀 새요. 그런데 거기서 이겼단 말이죠. 파리넬리가 관악기 주자를. 근데 그 호흡이요 그 선생님이 뽀르뽀라라는 그 선생님이 나와요. 근데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 파리넬리 호흡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한 4초 정도, 4, 4, 8 정도 하시는 거예요. 4초를 숨 쉬고요. 4초를 멈췄다가 8초를 내뱉는 거예요. 요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자세, 허리 펴요. 허리 근육이 내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허리는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가슴 들었어요. 턱 약간 당겼어요. 자, 4초 동안 숨을 쉽니다. 천천히 제가 카운트하면 여러분 쉬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멈추고 둘, 셋, 넷 하면서 안 내려가고요. 옆구리 쪽 계속 바깥쪽으로 턱 안 들리게 하고요. 일곱, 여덟 바로 다시 숨 둘, 셋, 넷 멈추고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숨 둘, 셋 넷 멈추고 둘 셋 넷 쭉 가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들고요. 턱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러면 멈추셔도 돼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어렵지 않죠. 4초 숨 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에는 4초로 숨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분명히 4초를 숨 쉬라고 했는데 아까 멈춰있는 4초 동안 앞에 한 1초에서 숨 쉬고 3초 노는 거지 그냥. 그러면 쉬는 시간이 한 8초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4초를 다 나눠서 숨을 쉬어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파리넬리는 12초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들 12초 한번 숨 제가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한번 쳐보실래요? 12초 동안 숨을 계속 천천히 소리 들리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계속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입으로, 일부러. 근데 12초 동안 코로 입으로 숨 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허리 펴고요. 12초 동안 숨 한번 쉬어볼까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중간에 다시 또 숨 쉬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컷. 자, 여기까지 한 12초 동안 숨 쉬었다. 전문가였습니다. 네. 네. 지금 손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명 뽑아갖고 이따가 노래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이게 딱 찍었어요.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떨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호흡 근육은 이 근육이 단련되는 거거든요.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을 내가 충분히 해서 몸에 흉곽이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옆구리하고 이 명치, 허리까지 내가 딱 받치고 있다는 느낌 들면 일단 노래하기 준비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재료 손질 끝났어요. 자, 이제 또 공명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명 어때요? 어디다가 이 공명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들었던 것도 많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공명, 어떤 공명이죠, 여러분들? 어디 공명 좋아하세요? 공명 내가 원하는 공명. 아, 누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저한테 네. 눈에서 뭐 광선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아, 네. 눈과 눈 사이 제3의 눈. 또요, 또 뭐 있을까요? 공명 여름 생활에 좋은 공명. 네? 코, 비강. 비강. 코로 아아아 하는 거. 네? 어디요? 안광. 눈에서 여기 막 광선 나오는 그런 거야. 아, 목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두광? 아, 네. 아, 굉장히 아, 머리. 아, 이마. 소리 막 하면 여기서 막 광선 나오듯이. 소프라노 선생님들 막 계속 소리 돌려요. 소리 돌려 막 하면 여기 막 돌아가는 거 그거. 여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 하는 거. 좀 엄청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영화 동영상 뭐 유튜브에서 많던데 이런 거. 돌아가요. 막 소리 막 막 돌리고. 그러면 소리가 막 돌아가면 오, 진짜 막 돌아가나 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남자 선생님들. 소리는 가슴이죠. 안 하세요? 다 하는데 이런 거. 소리가 그러면 오, 와 진짜 가슴에 소리가 막, 저는 만져보라고 했어요, 저희 선생님이. 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저희 선생님 베이스여갖고 딱 만지잖아요. 여기가 막 지진이야, 막 감전된 것처럼 막. 어떤 소프라노 선생님한테 방해가 딱 갔어요. 저는 이제 페다고지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 방해 이렇게 레슨하는 걸 참관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 방에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이마에 뭐 인도 아이들처럼 여기가 뭐가 뻘개 맨날 걔네들은. 쟤네들 왜 맨날 저희가 뻘갈까? 저는 여기서 가봤어요. 갔더니 선생님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여놔. 레슨을 들어가면 여기 테이프 붙여갖고 여기를 위로 당겨. 여자애들 막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저건 뭐 하는 건가? 아, 방금 내가 베이스 선생님은 분명 여기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여기 막 당기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선생님도 여기서 제3의 눈 서드 아이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서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애들이 막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만. 또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소리 우리 그 빅사이라고 해갖고요. 우리 워밍업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하죠. 그러면 손을 우리가 이렇게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지휘자들의 좀 습성은 뭐 발성이라도 뭐라든 다 지휘로 갑자기 막 지휘 갑자기 막 확 나올 것처럼 하는 이런 동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예, 네. 뭐 이 영상이 뭐 박제가 되니까 저의 제에 대해서 뭐 저 사람 모르고 뭐 할 말은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람 저한테 오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는요, 그 이태리에서 말하는 소리를 돌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있는 단어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이태리는 동사가 에레 동사라였고 뒤에 이렇게 레가 붙으면 동사형이에요. 근데 그 동사 뭐냐면 지라레라는 동사. 지라레. 절대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지라레라는 동사. 지라레라는 말은 뭐냐면요,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악가들이 이거 발성 같은 거 할 때도 뭐 뭔가 도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돌린다라는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성악가들이 계속 노래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제 뭐 심사도 오면 뭐 발전기 돌리면서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저건 왜 돌아가는 걸까? 막 저는 이제 왜 돌리는 거지? 막 이러고 있지만 일단은 의도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선생님들도 시켰을 거예요. 계속 돌리라고. 그런데 돌아가는 건요,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고 수동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소리가 나는 이 목구멍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인두강이라고 하는 목구멍 안에서 소리가, 우리가 소리는 이게 원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옛날에 과학시간에 보셨죠? 이렇게 감기면서 가는 거예요. 원통 안에 일직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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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거든요. 그 말은 이 성대가 있고 후두가 있고 여기 후두 안에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소리가 나오는 길을 우리는 보컬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트랙처럼 이 트랙이 후두가 내려가면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한 바퀴라도 더 돌 수 있는 거죠. 솜사탕 이렇게 돌리면 한 바퀴, 두 바퀴 돌리면 세 바퀴 돌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소리도 얘가 내려가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커진다, 소리가 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얼마나 더 숨을 내가 깊게 마셔서 후두가 내려가고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소리가 돌아가는 거지, 절대 어디로 소리 이렇게 보내는 거. 특히 저는 이제 딱 쓰니까 저 앞에 2시 49분 저희 강의 시간이 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할 말이 한 지금 한 100분을 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굉장히 괴로운 2시 49분. 그럼 저기 보통 노래하면 선생님들이 자 저 뒤에 있는 시계에다 소리를 보내. 애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가지 않죠. 왜 소리가 절로 가요? 그걸 안 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소리를 자꾸 얹어서 지휘자들이 자 아까 얘기했던 비강 어디다 얹어요. 소리 여기다 얹어서 여기다 얹어요. 소리 위치 이론,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보내는 거 다 그건 허구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나머지 여러 아까 말했던 비강이나 이런 것들은요, 비강 소리가 난다는 건 별로 좋은 음질은 아니에요. 비강 자체가 음정이 그 음이 왜곡되거든요. 코 안은 굉장히 눅눅하고 코털이 있고 그래서 소리가 가면 콧소리 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막 내가 귀엽게 말하려고 애기들이 하는 건 귀엽지만 어른들이 막 말하는 거는 하나도 안 이쁘거든요. 코로 가는 건 연구가 내려와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구에는 내려오면 안 돼요. 뭐 미음, 니은, 비자음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평상시에 항상 연구의 귀가 올라가서 닫혀 있어야 콧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속적인 어떤 이런 공명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된 공명 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된 공명 강은 어디냐면 구강이에요. 왜곡이 없는 곳은 구강. 그러면 입 안에는 지금 혀가 있잖아요. 혀는 그러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내려가는 게 좋겠죠. 혀가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혀의 뿌리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후두도 막 올라오게 되고 합병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 안의 공간은 혀는 아래 이빨에 좀 두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했는데 저 뒤에 있는 목젖이 좀 더 이렇게 보이는 게 좋아요. 했는데 저 뒤에 혀가 그냥 확 막아갖고 혀밖에 안 보여. 근데 그런 건 안 좋아요. 물론 아 모음 자체가 혀가 뒤에 약간 좀 뜨긴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플랫으로 완전히 만들어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좀 플랫해요. 안 이쁘고 약간 뒤에는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뒤가 이렇게 혀가 뒤로 말려가지고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기를 내가 들고 입안 어금니 있잖아요. 우리 어금니. 그러니까 노래할 때 입을 많이 벌리세요 보단 어금니가 좀 멀게 하는 거예요. 음이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남자분들 듣지 마세요. 남자들 좀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음이 올라가면 사실 이게 반대로 닫혀요. 그러니까 성악가들 보면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막 가거든요. 남자들은 이렇게 이동되면서 특히 테너들 같은 경우 바리톤은 좀 달라요. 바리톤은 이렇게
이런 경우도 많지만 테너들은 좀 더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남자분들 테너들도 음이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가 내지 않고 보통 지휘자들이 아 그냥 가성으로 내주세요 하니까 제가 이제 통틀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이 올라간다 입이 아 어금니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의 공간을 좀 더 충분히 만들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후드가 좀 더 내려가서 이 목구멍이 이제 인두강이라고 하는 목구멍이거든요. 우리가 아 하게 되면 이 앞쪽과 뒤쪽은 좀 다르죠. 앞쪽이 우리 말하는 기도, 저 뒤쪽은 식도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물들이 다 일로 다 들어가 한 구멍으로 가는지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 죽어요. 똥 먹다 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거든요. 여기가 덮개가 있어서 음식물 먹을 때 후드 덮개가 탁 닫아주면서 음식물이 저 뒤로 넘어가요. 이 앞쪽은 후드가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주에 이렇게 막 텐션이 많고 하면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은 수축을 하거든요. 지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 노래할 때 목을 열어요. 목을 열어요. 우리 뭐 되게 많이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목이 열리진 않아요. 우리 생각은 아 목을 엽시다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 목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좁아져요. 왜냐면 이 목주에 있는 근육은 수축하는 근육밖에 없거든요. 열려진다는 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완하는 근육이 있어야 목구멍이 열려지는 건데 목주에 있는 근육은 수축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냐?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지금 앉아있을 때가. 그리고 내가 숨을 쉬어요. 꽃향이 맡아요. 요 정도가 좋지. 여기서 내가 더 많이 마셔서 내가 정말 길게 해보겠다. 아마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 뭐.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목구멍이 확 좁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꽃향기 맞는 게 굉장히 좋고 입안과 목구멍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게 솔로가 하면 조금 좀 달라집니다. 솔로는 조금 더 좀 다른 어떤 테크닉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오늘 배운 건요. 좋은 자세 허리 폈어요. 가슴 높게 들었어요. 턱을 약간 당겼어요. 어깨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에 왔어요. 어깨 넓이를 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쉬어요. 콧구멍을 반을 나눠요. 콧구멍 위쪽으로 숨을 꽃향기 맡듯이 한 3초 정도 쉬는 거예요. 준비 시작. 멈췄어요. 이거를 유지하거나 노래할 때 어금니에서 멀어지는 거 하면서 고개가 막 움직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버블 헤드라고 하는데요. 그 자동차에 앞에 보냈어요. 이렇게 멍멍이들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할 때 얘가 움직이면요, 후드도 계속 움직여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눌려지면 안 되고 높고 살짝 얹어져 있죠. 굉장히 제 얼굴 계속 나오는 게 불편하네요. 제가 계속 저를 보니까. 잘생기지도 않은데 계속 나오니까 불편해요. 아,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이따 남겨놔주세요. 원고 하나 보내드릴게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노래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고개가 움직이면 후드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니까 위험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마칠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요. 귀 있잖아요. 귀 이렇게 뒤 이렇게 만져보면 뼈 있죠. 어, 여기도 나오네요. 아, 굉장히 부담돼요. 계속 나오고 있었죠. 아. 여기 해서요 쭉 내려오면요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꽉 눌러보실까요? 꽉 눌러서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곡 소리가 몇 명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고 눌러가지고요 돌려볼까요? 어, 막 기침 나오고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어, 좋아요. 여기가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밑에 여기 있는 흉골까지 이렇게 쭉 양쪽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근육이거든요. 굉장히 큰 근육이죠. 이 지나가는 이 근육 사이에 지금 후드가 들어있어요. 무슨 이상한 혈자리를 우리가 누른 것 같네요. 뭐 엄청난 거 누른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기침을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제가 막 쓰고 싶은 약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흉쇄 유돌근이 근육 사이에 후드가 들어있어요. 후드 안에는 성대가 지금 있고요.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아름답게 노래하려면요 이 목주에 있는 근육이 없, 그 근육에 텐션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근육을 만약 내가 눌렀는데 아프다
그런 분들은 보통 거북목이나 바로 거북 거북목이 거북이가 되네요. 아니 일자목 일자목 하면 거북목 이렇게 거북이 아니 이렇게 여기는 텐션이 많은 분들에서 노래할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노래하기 전에 한번 좀 풀어주시고요. 노래할 때도 계속 지금 여기가 영상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노래할 때도 보통 이게 가슴이 높지 않으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약간 높아도 이렇게 되는 건 안 좋고요. 높고 약간만 당겨서요. 손 이렇게 해서 이런 각도. 노래하는 동안 계속 얘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걸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목 주위 근육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하나 당부드릴 거는 유튜브에 보면 후드 마사지 있거든요. 후드 마사지. 후드 마사지 보셨어요 영상? 여기 잡아가지고요 후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드는 연골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거의 어느 정도냐면 진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연골 찢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그 보고 그냥 확 돌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목 주위 있는 근육들도 많이 좀 풀어주시고 노래할 때 우리가 발성에 대한 오늘 얘기가 뭐 노래도 안 하고 발성이야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이런 발성 내용을 먼저 듣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냥 요 스트레칭 통해서 근육만 좀 이완시켜주고요. 한 그룹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발성 같은 거, 스케일 같은 걸 해서 노래를 해서 쫙 다시 어느 시간 후에 다시 모였어요. 모였는데 노래 안 하고 목 주위 근육이나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스트레칭해서 딱 노래해서 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훨씬 더 값이 좋았어요. 물론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뭐 표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게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래할 때 무조건 발성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찬양대하거나 뭐 노래할 때 가만히 앉아있다가 노래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만약 교회라면 부흥회 뭐 한 시간 반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해 그럼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육 같은 걸 너무 경직되지 않게 좀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따가 또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아까 우리 발가락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지발가락하고요 검지발가락 상상만 하세요. 지금 만지지 마시고 상상만 하세요. 여기 사이에 요 점이 있죠. 어떤지 아시겠죠? 여기 점을요 손으로 계속 평상시 지압을 좀 많이 해보세요. 요게 그럼 이게 뭘까? 뭐 한의사인가? 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한의학에서 나온 논문은 아니고요. 원래 이게 충북대학교에서 사실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대 이공계 계열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소리 약간 좀 쉬거나 약간 좀 거친 분들 계시죠. 노래만 하면 내가 좀 아 이렇게 거친 소리 많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지터 쉰머라는 어떤 항목이 있어요. 성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항목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좀 성대가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성대가 좀 불안전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지터 쉰머 항목이 높은 사람을 모아놓고 30분간 마사지를 시켰어요. 자기 발을 30분 후에 다시 값을 재니 거긴 사람 90%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한의하면 이렇게 뭐 하면 내가 허리 아픈데 다른 데 놓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런 부분들 마사지 하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손으로 마사지도 목 주위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자세 호흡 연습하시고 구강 공명 다른 공명보다는 입안과 우리 목구멍을 좀 더 편안하게 놔두시면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리딩 세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합창단을 지도하시거나 합창 단원이시거나 여러분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자 시간이 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지도 못하고 저를 하면 또 누군가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뭐 여기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